여러분께서는 낮에서 발현하시고 현존하신 주님과 성모님을 기리게 하여 먼 곳에서 또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모여오셨으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내어주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간 무단죄일지라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심판관이 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주님과 성부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기둥 노땅일지라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우실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정말 단단하게 세워진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 생각나시면 무너뜨실 수 있으시고 또 금방 세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온라인처럼 따라가야 됩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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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아팠는데 약국에 갔어요. 약 사러. 그런데 약국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 침을 안 줘요. 그러니까는 딴 데로 가버리면 그 사람 편하게 자죠. 근데 계속해서 두들겨서 청하러 오셨죠? 계속 두들겨보세요. 그러면 아우 그 소리가 귀찮아서라도 얼른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성모님을 따라갑시다. We must not go.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말씀에 하늘나라의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왕이 신하들과 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도저히 갚을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 너의 처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무릎을 꿇고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용서해 주려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빚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왕이 측은히 여겨서 그러면 그 빚을 탕감해 주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빚을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탕감해줘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은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막 호령을 했습니다. 당장 갚으라니까 여보게 곧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게 했는데 그 사람을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에 가서 다 일러바쳤습니다. 왕이 그 사람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줬는데 너도 나가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느냐. 네가 내 돈 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감옥에 넣었습니다. 달란트와 데나리온 차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간 일하는 일꾼들 품삯이에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갚으려면 100일만 일하면 그걸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 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상상을 못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164,384년을 일을 해야만이 만 달란트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받고 세상에 자기 동료한테 그 100데나리온을 풀어보면 그냥 멱살 잡고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 오래 산다 해도 16만 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는 주님과 성모님으로부터 은총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남들에게 은총을 많이 베풀면 여러분은 더 많이 베풀어 줍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막내 자녀인 한국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오셨잖아요. 말도 안 통한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 더 많은 은총을 오늘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병을 앓고 나면 인지장애도 없네요. 근데 제가 아까 달란트 이야기한 거 보면 인지장애 안 했죠?
네, 회복되면 괜찮을 거예요. 네. 오늘 인사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993년도에 필리핀에서 미카이라는 형제가 간경화, 간암, 또 뇌졸중에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오재리 신부님이 기적의 성모님이 계신 나주를 가지 않겠느냐, 움직일 수 없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95년도에 나주에 오셨습니다. 부인은 녹내장이 83년도부터 와가지고 전부 병원 다녀도 안 되니까 고칠 수가 없어 맹인이 됐습니다. 그때 며칠간 계셨거든요. 미사 때마다 계속 제가 만나서 기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형님 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미토 그래서 보니까 눈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여기 동산에 바가지로 물을 받아서 막 부었어요. 당장에 눈을 떴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마닐라시하고 지부섬 도시에서 가장 잘한다는 병원 돌아다니면서 다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자매님도 눈을 못 떴는데 다녔던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어떻게 된 거야? 코리아 나주에 가서 주작김이 눈에 홀리오토를 부어줬는데 나섰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절대 안염 넣지 마라 다 나섰다. 한 군데 병원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는데 눈에 아무 상이 없으니까 약 내지 마십시오. 보세요. 그 자매님 미토 안 했으면 안 나섰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달아들면 됩니다. 여러분 달아드십시오. 청하고 두드리고 우리가 청하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기적으로 달아들지 마시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아까 그 두 부부도 나도 오기 전에는 잘 산 줄 알았는데 너무 잘못을 살았다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통의 눈물로 그들은 치유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통의 눈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를 못 해주십니다. 용서 못한 사람 모두 다 십자가 아래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부산에 박아가다 자매님은 아들 하나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차 운전에 겨우겨우 집안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치기한테 17군데 찔려 죽였습니다. 그냥 병들어서 죽어도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의 가슴에 무덤이 되는데 얼마나 통탄스럽겠습니까? 매일매일 울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모두를 원망했습니다. 친척들이 위로를 해줘도 그 친척까지 다 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중에서 눈물 흘리시고 피눈물 흘리신다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무슨 고상에서 눈물 피눈물이 나오냐. 근데 하도 그렇게 가보자 그러니까 그래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 그렇게 왔는데 제가 그 전에 집단 폭행당하고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발로 채고 두들겨 맞고 그런 일환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저렇게 용서를 하는데 그래 나도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그때는 이제 은총경을 안 했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나는 이렇게 아들이 17군데 찔려 죽인 그 범인을 잡아서 지금 소년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성모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나는 돌아가서 그 아이를 내 아들인 삼치고 그를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5대 영성을 이야기했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삼쳤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자식을 17개나 찔려 죽인 그 아이도 용서하고 내 아이로 생각하고 돌보겠습니다 할 정도로 용서하는데 여러분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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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성모님께서는 뱀을 짓밟는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라고 외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울며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성모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얻어내게 됩니다. 아멘. 눈을 감아보세요. 성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에게로 오너라. 위험한 세상에서 너희를 도우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품에 안겨라. 지치고 병들은 몸 치유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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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치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것 여러분을 위해서 봉헌했으니 여러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 빠짐없이 다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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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성께 주신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2000년 11월 2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불림받은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너희들만이라도 내 어머니만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눈물과 피눈물과 향유로서 현존과 사랑과 우정을 직접 보여주시며 호소하신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내 어머니가 마련하신 마리아의 꽃봉지에 길리로 헤매는 양떼들 모두 태우고 하늘 항구에 도달시켜라. 나와 내 어머니를 전하다가 현세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한 몫을 차지하게 되어 빛나는 멸관을 받아쓰고 나와 내 어머니 곁에서 성인 성녀들과 함께 천사들의 옹위를 받으며 영광에 쌓여 알릴루야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2011년 3월 10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흘러넘치고 있기에 하나님의 주원하신 경고가 가까운 시일 내에 내려져 많은 사람이 벌벌 떨게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재앙들이 여기저기에 내리고 있는 지금 아멘으로 응답한 너희는 자유의지까지도 내게 종속시켜 예수 성심과 내 성심 안에 침잠하여 온전히 용에 되어 일치하여 일하기 바란다. 내 아들 예수와 나를 따르는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더욱 사랑임을 발휘하여 영적으로 충성을 다하여라. 친자녀로 불림받은 너희는 뒤돌아 서지만 않는다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내 아들 예수와 나의 망단에서 보호받고 지킴받아 마지막 날 기쁨과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천사들의 옹위를 받으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어서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주님의 뜨거운 성령 빛을 하늘에서 내시어 당신의 사랑을 이 모든 자녀들에게 머무르소서. 특별히 멀리서 이웃말리 멀다 않고 어렵게 어려운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나주에서 발휘하시고 현존하시며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기적이 모두에게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 모든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주소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에 쏟아주시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온몸을 다 내려오셨나이다. 심장은 우리를 위해 고동쳤으나 죄인들을 해결하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히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오늘도 가득가득 내려주십시오.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이 모든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다 잘 알고 계시나이다. 우리 안에 모든 나쁜 악습들을 다 뽑아내주십시오. 육신의 암덩어리보다도 더 고약한 영혼의 암덩어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 오늘 다 내 쫓아를 보내주십시오. 죄인이라 고백하는 당신 자녀들에게 친히 오시는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나이다. 입으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회개로서 주님 성함에 찢긴 성심을 지워드리고 박힌 못을 빼드리고 피땀을 피눈물을 닦아드리는 사랑의 손수건으로서 이제 다시는 그런 죄악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아온 모든 상처, 타중에서부터 받아왔던 이제까지 모든 상처,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오상의 성혈과 일곱상 제고일로, 성모님께서 흘리신 눈물과 피물과 향유와 참젖으로, 자비의 물질기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십시오. 그래서 병든 영혼 육신이 온전해져 남은 한 생에 주님 영광과 성모 성심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오리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낱낱이 세실 수 있으신 예수님, 이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부족한 저희들 도구성화 사람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일할 때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는 더욱더 더 많은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외로울지라도 이 모든 것 주님 성모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먼 곳에서 연말이 멀다고 온 그 모든 자녀들에게도, 두고온 가족들 또는 신자들, 그리고 내가 제안하는 모든 기도 다 들어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한 말을 함께 하소서. 얼마나 애태우며 찾았던 사랑인가. 이 약한 이 죄인을 성모님이 부르셔서 한맺혔던 사연들을 성모님이 풀어주시어 고통 중에 헤매일 때 친엄마가 되시었네. 성령님 영혼 육신 소소
깊은 상처 꺼내보니 상처란 아픈 과거 주여 지워 주옵소서. 아픈 내 과거를 주여 지우옵소서. 아버지 내 아픔 치유해 주소서. 아버지 내 상처 치유해 주소서. 세상이 너무 무서워. 사랑하고 명사하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합시다. 네.